knows that, but I'm sure.걸어가서 구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수주팔봉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방법은 저 수주팔봉 야영장 그 매점이 있고 거기서 저쪽 위로 보시면은 팔봉교가 있습니다. 저 차들 지나가는 팔봉교를 따라서 직진을 쭉 하시면은 이렇게 돌아서 저쪽 저 논이랑 마을이 있죠. 저쪽 길을 통해서 네 이렇게 오시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네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저 차들 가는 것처럼 돌아서 저 밑에다가 뭐 차를 대신 분도 있는데 차를 댈 때는 없어요. 그냥 수주팔봉에 캠핑 하신 분들은 운동 삼아서 걸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수주팔봉 캠핑 하는 곳에서 바라본 이 출렁다리를 지금 반대편에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면은 이쪽에 출렁다리가 있고 그 옆에 샛길을 따라서 올라오시면은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주팔봉 야영하는 장소에서 출렁다리까지는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구름 다리에서 여기 전망대까지 올라오는데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왕복하시면은 1시간 이상은 잡으셔야 되는 코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팔봉 마을 저희가 캠핑한 곳이고 저희는 여기에 저희는 저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침 운동 치고는 힘든데요. 아 숨 찬다. 저희는 이 수주팔봉 다리가 보이는 곳에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뭐 자리는 여유가 있고요. 요 밑에가 다 돌이라서 차가 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심히 오시면은 XM3도 문제없이 여기서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이에요. 절경입니다. 절경이에요. 아유, 누가 이렇게 했어.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왜 저러는 거야? 저기. 난 흔적을 남기면 안 되지. 있는데? 남는데? 지나간데? 안 지나간데? 그렇구나. 뭐 해볼래? 어? 돌 던지는 거, 이거. 물 튀기는 거. 어? 오! 뭐 대박! 웬일? 와! 설마 같아 근데 엄청 높게만 튀네? 내가 지금 이거 오! 야 나 잘한다잉! 잘한다? 나 잘한다잉! 내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서 그래. 오! 아 이거 기본이지! 아파 아파 역시 아, 참 웃겨. 다시 해봐. 다시 해보라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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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힘을 하는 게 아니지. 그럼 어떡해? 기술이지. 다시 해봐. 그냥 들어와봐. 찍어줘봐. 해봐. 어, 뭐야. 몇 개 했어? 네 개. 네 개 했다고? 찍혔어? 어. 다시 해봐. 나 못 봤어. 우와! 세 개! 근데 왜 이렇게 멀리 가냐? 잠깐만, 마지막! 컷! 마지막 잘 못했네. 으악! 나한테 물 튀기지 마. 네, 오늘도 이렇게 차박 세팅을 다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불 깔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와이프 거, 그 다음에 그냥 이불하고 베개랑 2월에 햇빛 가리게 이제 해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자고 밥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서 해결할 겁니다. 네, 다른 분도 이렇게 하시던데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토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켜보겠습니다.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식용유를 좀 절반 정도 넣어서 하면은 잘 된다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은데? 오, 저도 유튜브에서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그 다음에 식용유를 절반 정도 부어서 그 다음에 불을 붙이면은 잘 된다고 해서 라이터 같은 거 챙겨왔는데 진짜 잘 붙습니다. 호박이 화났다.
보면은 아직도 식용유가 타고 있어요.